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등교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 2차, 3차로 이어지는 연쇄 감염도 심상치가 않은데요. 국내 코로나19 사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 지 보름도 되지 않았는데 결국 우려했던 일이 발생한 겁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9시 50분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전국 코로나19 확진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어제 0시를 기준으로 집계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날 대비 29명 늘어난 1,991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26명은 국내 발생 사례였고 3명은 해외 입국자였습니다. 인천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명, 서울 4명, 충북 3명입니다. 강원과 충남, 전남, 경북에서도 각각 1명씩 늘었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누적 확진자는 모두 133명입니다. 전날과 비교해 20명이 늘었습니다. 네, 이태원발 집단 감염 확진자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요. 서울시 상황만 또 자세하게 더 알아볼까요? 네, 정부 집계 발표 이후 서울에서는 11명의 추가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한 명은 재확진 사례고 10명이 이태원 클럽 관련자였습니다. 이를 포함하면 서울 지역 누적 확진자는 724명, 전국 코로나19 확진자는 최소 11,001명입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누적 확진자도 143명으로 늘어납니다. 서울에서 추가로 확인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를 보면 6명은 직접적으로 클럽을 방문한 사람이었고 3명은 확진자의 가족 등 접촉자였습니다. 남은 1명은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이태원 방문 확진자와 접촉한 2차 감염자가 다녀갔던 노래방을 통해서 감염된 3차 감염자로 추정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새로 확인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중에 또 병원 내에서 감염된 사례가 있어서 걱정스러운데요. 네, 앞서 이태원 클럽 관련한 확진자 중에는 서울 영등포병원에서 근무하던 작업치료사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확진 사실을 알기 전까지 사흘간 병원에 출근했었는데요. 지난 9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병원은 직원과 환자를 상대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틀 전 동료 직원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그리고 어제는 70대 남성 환자도 이제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음성이었다가 뒤늦게 두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만큼 추가로 감염됐을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태원 클럽 외에는 다른 감염 경로가 없다면서 이들 모두 앞서 확인된 작업치료사를 통한 2차 감염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자, 지금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감염이 콜센터나 병원처럼 기존의 확산이 이루어졌었던 곳으로 다시 퍼지고 있는 만큼 우려가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학생들도 지금 걱정입니다. 학원을 통한 추가 감염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이태원발 인천 학원 감염 사례도 3명 늘었습니다. 감염이 발생한 학원에 다니던 고3 학생과 그 어머니 그리고 학생의 친구입니다. 특히 어머니와 친구는 이태원 클럽을 다녀왔던 학원 강사와 접촉한 점이 없어서 3차 감염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어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은 긴급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학원 같은 학생 이용 시설에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에 앞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학생과 학부모를 향해서 학원에 가지도 보내지도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학원 관계자들에게는 되도록 온라인으로 수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은 오늘부터 시내 영어 유치원과 어학학원 등 1,200여 곳을 단속하고 방역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곳은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 다음 주부터 등교 개학 시작이 예정돼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까? 네, 회의 이후에 교육부와 교육청이 각각 입장을 내놨는데 의견이 살짝 엇갈렸습니다. 교육부는 등교 수업의 추가 연장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3의 학사 일정 진행과
또 등교를 희망하는 여론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하는데요. 오늘은 2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면 고3 학생들의 등교 예정일입니다. 그런데 한 주 밀리면 27일이고 여기서 더 밀리게 되면 6월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입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반면 조희영 교육감은 수능을 연기하더라도 등교 계약 연장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다가 등교를 한다면 다른 학년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 빈 학교에 고3 학생들을 분산 배치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승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TBS 보도본부의 지혜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태원 클럽에서 촉발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신촌이나 홍대 같은 서울의 다른 지역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사실을 숨기고 수업을 했던 인천 학원 강사로부터의 감염 상황도 또 심각한 상황인데 등교를 앞둔 학생들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네, 등교 개학을 기다리고 있던 인천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의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등교 개학을 앞두고 학원 수업과 과외 수업을 받던 중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학원 강사에게 2차 감염돼 이 병원 음압병실에 격리돼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지난 7일 이후부터 발열과 인후통, 두통, 오한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지난 연휴 이태원에 있는 클럽을 찾았던 학원 강사 A씨는 지난 6일 인천 미추홀구 학원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7일에는 연수구의 한 가정집에서 중학생을 상대로 과외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인천 학원 강사 관련 코로나19 감염자는 학생, 학부모, 직장, 동료 등 모두 14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앞서 이 인천시가 해당 학원 강사를 경찰에 또 고발했다고요? 네, 앞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 학원 강사는 이태원 킹클럽 등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역학조사를 받았는데요. 강사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또 방문 지역과 동선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인천방역당국이 경찰의 휴대폰 위치 정보를 조회해서 A씨가 미추홀구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며 개인 과외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강사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면서 감염 학생들이 사전에 격리되지 못했고 이를 교회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또 집단 감염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집단 감염 사태가 확산하고 있는 데다가 또 미성년 확진자까지 증가하면서 학부모들 걱정이 정말 클 것 같습니다. 네, 등교를 더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와 이 확산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등교를 무한정 미룰 수는 없다는 건데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그제 정오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19세 이하 미성년 확진자 는 9%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이태원 유흥시설 등을 다녀온 학원 과외 강사 등에게서 2차 감염됐습니다. 여기에 학교 교사, 교직원, 고등학생들이 지난 황금 연휴 전후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 등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좀 걱정스럽네요. 또 오는 20일부터 원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지금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교육부는 오는 20일 이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를 시작으로 전학년의 순차 등교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 고3의 다음 주 수요일 등교 수업 연기 여부를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기존 발표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능을 200일가량 앞둔 상황에서 등교를 더 연기할 경우 수능과 수시 모집 등 대입 일정이 모두 꼬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네. 박 차관은 고3이 등교할 경우 거리 두기를 위해 반을 나눠서 분반 수업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3과 재수생의 형평을 위해 수능 난이도를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 난이도 조정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2 이하 학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논의를 해보겠지만 현재로서는 등교 연기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학원 같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요청도 했죠. 네, 하루빨리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서라도 이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것을 자제할 것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당부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긴급회의에서 학생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원 운영자도 방역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가능한 원격으로 수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내 영어유치원과 어학학원 등 1,200여 곳을 단속하고 방역지침을 어긴 곳엔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방역당국의 긴장감도 지금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방역당국은 오는 주말이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등에 의한 바이러스 2차 확산이 사회 전반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시기라고 내다봤는데요.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밀접 접촉을 한 이후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2차, 3차 감염은 결국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실천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일상생활에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2차, 3차 감염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생활 속 거리두기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진행된 역학조사에서는 교회, 학원 등의 접촉자도 다수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 공간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고 있었다면 추가적인 감염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아프면 쉬기, 거리 두기,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환기 등의 개인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었던 어떤 개인적인 위생 수칙들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 속 거리 두기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또 어쩌면 앞으로 예전보다 지금이 더욱더 중요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지네요. 또 이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경찰이 1,300여 명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방역당국에 전달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태원 클럽 일대 방문자 가운데 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신용카드 결제자의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방역당국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질병관리본부 등이 해당 위치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1,300여 개의 위치 정보 자료 390만 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도 방역당국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통신사에서 추가로 위치 정보 자료를 받는 대로 방역당국에 즉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 클럽 등 일대를 방문하셨던 분들은 검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도입한 익명검사가 이런 점에 있어서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요. 네, 익명검사가 이 숨은 전파자의 자진 신고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익명검사를 도입한 이후 서울의 검사 건수가 평소 대비 8배로 뛰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방역뿐 아니라 인권을 함께 고려한 방안이라면서 이름도 묻지 않고 방역 목적 외에는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익명검사를 요청한 경우 중에서 확진자도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기지국 정보를 통해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문제가 된 이태원 클럽과 인근에 있던 사람들 13,4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해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추가 확진자가 나온 다른 클럽 방문자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서울시의 코로나19 익명 진단 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동안 어떤 그 방역과 인권 이 사이에서 항상 논란이 있어 왔고 이 두 가지를 잘 조율하는 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놓은 카드가 익명검사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루빨리 검사를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오늘이 오부제 신청 마지막 날이죠?
네, 맞습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50인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결제 즉시 문자로 통보돼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은행을 통한 오프라인 재난지원금 신청은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때까지 쓰지 않은 잔액은 돌려받지 못하고 국고로 환수됩니다. 네,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디서 쓸 수 있고 또 어디서는 사용이 안 되는지 여전히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설명 부탁드려요. 네, 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이 관련 내용을 저희 취재진이 정리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점포나 동네 마트, 주유소, 정육점, 음식점이나 카페, 병원, 약국 등에서 모두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이나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기존 아이돌봄포인트 사용처와 같게 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농협 하나로마트와 식자재마트, GS 더프레쉬와 이마트 노브랜드는 허용된 상태입니다. 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안에 입점한 임대 매장도 소상공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에 오히려 사용이 늘었던 온라인 결제는 이용할 수 없지만 배달앱의 경우 앱에서 주문하고 현장에서 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같은 공과금, 노래방이나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 업종, 주점과 유흥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커피 전문점이나 패밀리 레스토랑, 편의점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용 제한 업종이 아니면 프랜차이즈 업체 중 점주가 직접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는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 직영점일 경우도 사용할 수 있는데 카드 매출이 본사로 잡히기 때문에 본사가 있는 지역의 직영점에서만 결제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본사가 서울에 있는 커피 전문점이나 편의점 직영점은 서울 시민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 KTX는 코레일 본사가 대전이기 때문에 대전 시민들만 재난지원금으로 예매할 수 있습니다. TBS 문숙희입니다. 네,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가정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제도인 만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고용 상황도 굉장히 좋지가 않은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충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 지키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규 일자리 55만 개를 포함해 버팀목 일자리 156만 개를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용 충격이 서비스업에 이어 제조 건설업에도 이어지고 있고 임시 일용직 중심의 이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고용 안정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둬 실직을 최소화하고 고용 안전망을 두텁고 폭넓게 확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군요. 네,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 개를 만들어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고용 충격과 관련해 긴급 고용 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정 예산에 의한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94만 5천 개 중 코로나19로 정상 추진되지 못했던 노인 일자리 등 60여만 개 일자리를 최대한 비대면 야외 작업 등으로 전환하겠다면서 이 집행상 탄력성을 최대한 허용해서 신속히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년층 경력 개발에도 도움이 되는 공공 분야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10만 개, 민간 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 개, 청년 일경험 일자리 5만 개, 취약계층 일자리 30만 개 등 직접 일자리 55만 개 이상을 추가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해외 상황 짚어봅니다. 코로나19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어린이 괴질이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네, 미국 뉴욕주에서만 이 모두 102명의 어린이가 괴질에 걸렸고 또 3명이 숨졌습니다. 이 워싱턴 DC 등 미 전역 15개 주에서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 괴질 증상을 보이는 어린이의 60%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이 40%는 항체 검출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면서 아이들이 괴질에 걸리기 몇 주 전 코로나19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괴질을 앓는 어린이 환자들은 고열과 발진, 붉은 눈, 붓기, 통증 등 이 가와사키병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코로나19의 대표적 증상인 폐나 호흡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영국에서는 최대 100명의 어린이가 괴질에 걸린 것으로 보고됐고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괴질 증상을 나타내는 어린이들은 코로나19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아직까지는 가설인 것이지 그것이 확실히 밝혀지진 않은 상태인 거죠? 네. 네. 일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 정부는 이 전국에 선포했던 긴급사태 조치를 상당수 지역에서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후쿠오카 등 39개 지역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도쿄와 오사카 등 8개 지역에 선언된 긴급사태는 유지됩니다.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최근 나흘 연속 100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활동 재개에 따른 2차 유행 등의 우려로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의 해제가 이른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말씀하신 일본의 경우도 그렇고 또 어제도 언급을 해드렸듯이 유럽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들이 이제 통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해요. 괜찮을까요? 네,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같은 코로나19 봉쇄 완화 움직임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브리핑에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면역력이 충분히 생기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HIV 같은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도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코로나19가 인류에게 또 다른 풍토병처럼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차 유행의 위험이 여전히 높다며 코로나19에 대한 통제와 강력한 공중보건 시스템이 전제돼야 각국의 위험에 대한 평가를 낮출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결국 저희가 뭐 이 시간에도 여러 전문가들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코로나19가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 쭉 같이 가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좀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 지혜롬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설대우 중앙대 약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발원지로 한 집단 감염 사태가 순식간에 2차, 3차 감염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조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거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응 체제를 바꿔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당장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더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어떤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했던 그런 조치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컨대 클럽 같은 경우에는 네.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에서 일부 효용해 준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했던 그런 집합 명령을 계속 집합 금지 명령을 계속 가져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태원발과 관련해서는 차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전국적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은 오히려 또 수도권에서 확산세가 네. 좀 더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상당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가 지금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그렇죠. 향후에도 상당한 안정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될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쩌면 안정세였다가 다시 확산세가 퍼지는 이런 상황들이 몇 차례 더 반복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기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거의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지 지금 2주밖에 안 되었는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특히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것은 아마 시민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해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 확인이 많이 되었잖아요. 뭐 종교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시설이라든가 유흥시설이라든가 뭐 클럽이라든지 혹은 클럽이나 유흥시설에 준하는 뭐 주점이라든지 아니면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항상 집단 감염의 발원지가 될 수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하면서 그런 곳들을 어떻게 고강도로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이번에 이태원발로 나온 집단 감염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우려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네.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번이 끝이 아닐 거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이태원발에서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집단 감염이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방역당국이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고 나서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 좀 잡힌다고 하더라도 이태원처럼 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나 혹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곳에서는 또 그런 집단 감염 사태와 같은 일이 그렇죠. 나타날 수 있다는 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교훈으로 삼아서 방역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클럽이나 유흥업소라든가 또는 다른 집단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만한 그런 문제가 될 만한 특정 시설에 대해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어떤 그런 행정명령들을 부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라는 공통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이태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어디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지금 공식 발표에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현재 관련 확진자가 14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규모를 예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확실한 것은 이번 주말까지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겁니다. 이번 주말까지가 되면은 이태원과 홍대에서 1차, 2차, 그 지역에서 1차, 2차 또는 뭐 3차가 되었던 그 지역에서 전파가 된 양상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일부 지역 사회로 전파된 것들의 양상도 이번 주말을 고비로 해서 안정세를 보이거나 둔화세를 보일지 아니면 더 늘어날지 이런 것들이 향후에 추이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전체 규모를 예측하기는 지금 당장으로 쉽지는 않지만 이번 주말까지 상황을 본다고 하면 이후 추이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이번 주말이 상당히 중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주말 이후에 향방에 따라서 이번 사태가 어느 정도 규모로까지 번질지 좀 예측이 가능해지겠네요. 특히 지금 그 감염이 전파되고 있는 양상을 보면 연쇄 감염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자면요. 뭐 클럽을 다녀왔던 학원 강사가 학생을 감염시키고 또 그 학생이 또 다른 과외 교사를 감염시키는 뭐 이런 3차 감염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렇게 3차 감염까지 가는데 시간이 일주일도 채 걸리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태원에서 감염자가 처음 생겼을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그 여파가 학교 현장이나 학원이나 혹은 지역사회 이런 곳으로 미칠 것이라고는 방역당국의 관계자들조차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네, 것이거든요. 못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뭐 군대로 전파가 되고 그리고 또 과외교사나 학원 강사들을 통해서 학교로 전파가 되고 학생들에게 전파가 되고 그 학생들을 통해서 또 지역사회로 전파가 되는 이런 일들이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이번에 지난 2주 동안 우리들이 지켜본 것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뭐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전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촘촘한 방역망을 좀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대구 경북의 집단 감염부터 시작해서 수도권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여러 가지 집단 감염 케이스를 다 좀 모은 다음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더라도 우리가 좀 촘촘하게 고강도로 관리해야 될 곳들이 어디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작업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생각지도 못했던 곳으로까지 소리 없이 퍼지는 것이 바로 바이러스고 그래서 더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지난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확진자의 상당수가 황금 연휴 기간에 클럽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은 또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조금 전 강양구 기자님께서 얘기해 주신 또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이 황금 연휴와 관련해서 방역이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이제 얘기들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짚어볼 게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약 한 달 정도 했습니다. 2주하고 2주 연기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언제 가느냐 하면은 4월 20일 날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긴 여주가 있는 5월 5일까지가 약 2주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2주 동안에 특히 뒷단에 있는 긴 연휴 동안에는 많은 이동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긴 연휴 기간에 긴 이동에 의한 전파 양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확진자 발생 양상을 보면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생활 속 거리두기나 이런 거를 가는 거를 연기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리께서 전격적으로 5월 5일 긴 연휴가 끝나고 위험도 평가도 안 되고 환자 발생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전혀 모르는 채로 5월 6일 날 바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이태원발이 언제 터지느냐 하면은 이 긴 연휴 기간에 터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심지어는 지금 전수조사의 대상이 언제부터냐 하면은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월 20일부터 곧 조금 지났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당국이 조용한 전파가 일어났을 거고 클럽을 만나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부분적으로밖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네. 만일에 조용한 전파가 지역사회 내에서 일어났다고 하면은 긴 연휴 기간에 많은 분들이 이동한 제주도나 강릉에서도 예. 폭발적으로 나타났어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나 강릉에서는 전파 확산이 용이하지 않은 환경이 조성됐다고 봐야 될 거고 네. 그다음에 클럽은 전파가 용이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면서 지금 고강도에서는 못 열었던 클럽이 열렸거든요. 왜 열렸느냐. 국민 피로도나 경제를 고려해서 종교, 유흥, 실내 체육시설, 학원 같은 것을 열어줬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는 사회에서 일어난 조용한 전파가 아니라 클럽 같은 굉장히 고위험 시설이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열렸다는 것과 네. 많은 전문가들이 위험하다 그랬으면은 그러면 열렸으면은 확실히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관리를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제주도를 갔겠지만 젊은이들은 제주도를 가는 대신에 클럽을 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클럽을 간 게 문제가 아니라 클럽 자체가 문제였고 클럽이 열린 게 문제였다라고 하는 인식이 보다 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향후에도 이런 고위험 시설을 열 때는 연다고 하면은 왜 여는지 열었을 때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예. 앞서서 두 분께서 또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체제 전환을 했더라도 어떤 클럽이나 유흥 시설 같은 그 밀집 지역 또 감염의 위험이 높은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엄격한 제한과 관리를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아쉬움이 정말 남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확산세를 하루라도 빨리 막으려면 증상이 없더라도 집단 감염 발원지와 조금이라도 본인이 관련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고 또 자가격리 조치를 스스로 취하는 그런 시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태원이나 홍대클럽 또는 알려진 확진자들과 접촉하신 분들은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대부분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조용한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네. 참여된 분들 또는 관계자들께서는 극도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무증상자들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당국에서 정한 지침을 따르셔야 될 뿐만 아니라 협조하셔서 빠른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당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당국도 클럽과 같은 고위험 시설은 지금 이제 많은 지자체들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여전히 아직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곳도 있고 네. 심지어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기고 시설을 연 곳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험 시설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추가적인 확산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당국도 그냥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계속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당국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번 이태원 집단 감염 사태의 규모를 봤을 때 사실 꽤 오래전부터 감염이 시작됐을 거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이게 바로 그 지금 교수님도 언급을 하신 조용한 감염, 조용한 전파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경고는 예전부터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대목이 약간 답답한 대목이에요. 사실 뭐 설대우 교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그것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셨고 네. 저도 사실은 그런 주의를 당부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정부의 자문을 하는 여러 방역 전문가들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서 자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5월 초에 황금 연휴가 있다 그러면은 그 황금 연휴의 여파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지켜본 다음에 예를 들면 5월 15일 지금 정도 되어서야 아무 일도 없다 그러면은 아 우리가 충분히 선거도 치렀고 그리고 또 황금 연휴 같은 굉장히 이동이 많은 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확진 환자 숫자가 적으면 아, 우리나라는 그만큼 위험도가 굉장히 낮은 것이기 때문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해도 되고 필요하다면은 5월 3일날 그 정세균 총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뭐 낮추는 것까지도 검토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었겠죠. 네. 그런데 계속 아쉬운 것은 무엇이 급했는지 그런 일주일이나 2주일간에 검토를 하고 위험도를 평가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 곧바로 연휴가 끝나자마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의구심이 남고요. 예.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판단과 어떤 의사결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시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을 한 시점이 하필 황금 연휴가 어떤 그 중요한 기로가 될 수밖에 없는 황금 연휴 바로 직후에 그 추이를 지켜보는 그 과도기가 없이 바로 좀 성급하게 전환을 한 것에 대한 지적을 두 분 다 해주시고 계신 것인데 그 밖에도 또 아쉬운 점들이 많아요.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유흥시설 이용을 자제하자 코로나 사태 동안은 좀 가지 말자 이런 당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참 마음처럼 되지가 않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계속 그런 건데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기 때문에 유흥시설을 열었고 젊은이들은 긴 기간 동안에 답답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제주도를 가는 것처럼 젊은이들은 클럽을 갔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젊은이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당국에 있다는 거죠. 당국이 유흥시설을 연 거에 문제가 있고 불가피하게 열었다고 하면 당국이 관리 감독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관리 감독을 안 하니까 마스크 착용 제대로 안 됐죠. 그다음에 신원 파악에 대한 어떤 명단 작성이 제대로 안 됐죠. 그다음에 굉장히 밀집된 시설에서 전파가 일어날 수 있는 용이한 그런 측면이 있었죠. 거기에다가 긴 기간 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가 유흥업소가 열리니까 이 유흥업소들이 이벤트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벤트를 해놓으니까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이태원으로 더 몰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폭발적으로 전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제주도를 간 것처럼 젊은이들은 그냥 클럽에 모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면은 클럽을 연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클럽을 관리 감독을 잘못 사람들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책임이 있는 거지 젊은이들이 단지 유흥업소에 몰렸다고 하는 게 책임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아쉬운 점은 거기에 증상을 보였던 분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오히려 본인들이 혹시 코로나19라고 생각을 해서 안 갔어야 된다 하고 라고 하는 아쉬운 점은 남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유흥업소가 아무런 제한 없이 열렸다는 것과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점, 그런 점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일들은 이후에도 반복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게요. 계속해서 두 분 말씀해주고 계시듯이 이번 이태원 사태의 책임을 젊은이들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생활방역으로 전환을 하면서 유흥시설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들까지 섣불리 재개를 하도록 한 정부와 방역 당국의 대응에 오히려 아쉬워해야 한다. 네, 그 대목에서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여전히 이제 좀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네. 그 예를 들어서 정은경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 4월 30일 날 아마 정세균 총리 등이 참여한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하더라도 유흥시설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명확하게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건의가 어떤 측면에서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제 이런 식의 좀 관성에 있는 것 같아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좀 돈이 돌아가지고 좀 경제가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많은 이제 그 경제 관료들이나 혹은 뭐 이제 경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사 결정을 내리는 정책 결정권자들은 유흥 시설 같은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제 그런 곳에서 돈이 돌아야 경제가 활성화하는 신호가 온다라고 하는 아주 관성적인 접근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경제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맞는데 그게 과거와 같은 흥청망청하는 경제가 살아가는 형태로는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한은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경제와 방역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것도 이제 그런 대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두 분 전문가께서 조금 전에 또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듯이 감염 위험도가 큰 특정 장소나 시설들은 따로 분류를 해서 개별적으로 방역 기준을 강화하고 또 관리 감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정부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 제안을 드렸는데 굉장히 아쉬운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올 때도 제가 각 지자체에 따라서 단계별 순차적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환자가 나오지 않았던 지역에 먼저 가고 확진자가 계속 나오던 서울, 경기, 대구, 경북은 나중에 가야 된다 이랬는데 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전국가적으로 바로 하루 1시에 한 건에 갔거든요. 이런 문제. 두 번째,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올 때도 충분히 어떤 평가 기간을 두고 확진자 발생을 보고 가야 된다 이러는데 이것도 지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간 점. 그다음에 학교를 여는 문제도 앞에서 충분히 평가가 되고 학교를 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많은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막상 터지고 보니까 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한 게 이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방역의 최고 수장인 총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면은 전문가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이래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 보면 알지만은 최고 지도자들이 계속 헛발질을 하면서 국가가 위험에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법제상 대통령이 최고 수장이 아니라 총리가 최고 수장인데 네. 최고 수장인 총리가 아무런 전문 지식이 없는데 전문가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유는 모르지만 자기가 독단적으로 뭔가를 결정한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이 문제가 노정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전혀 뭐 책임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책임에 대한 그런 일말의 어떤 지금 뭐 입장 표명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향후에도 재발이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면은 총리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고 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향후에도 재발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우리 방역 당국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이런 위기의 순간에 올 때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면서 보다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당국도 좀 상당히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부 당국이 앞으로 정책을 결정할 때 보다 좀 이 전문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도 시설별, 지역별로 어떤 대응의 속도나 내용에 차이를 두었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흥시설만 또 통제를 하면 괜찮은 건지, 왜냐하면 생활 방역으로
지역으로 전환된 이후에 또 종교시설의 예배나 행사도 거의 재개가 됐거든요. 이 부분도 앞으로 언제든지 변수가 될 수 있죠. 네,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이렇게 다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게요. 오히려 대형교회 같은 곳에 많이들 주목을 하는데 대형교회는 굉장히 방역 절차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집단 감염이 일어난 그 교회들을 살펴봐도 대부분 되게 소규모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단 감염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종교시설의 위험 고위험군이긴 하지만은 대형교회보다는 오히려 뭐 개척교회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시설이 열악한 소규모 교회에서 과연 이런 방역지침들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딱 하듯이 짚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학교들이 그야말로 지금 비상이거든요. 등교 개학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을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일단 교육부는 예정대로 20일에 고3 학생들부터 등교를 시키겠다. 이런 방침이에요. 괜찮을까요, 교수님?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상당히 재검토를 해야 된다.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교육당국 계속 얘기한 것처럼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을 등교계약을 했을 때 국가 사회가 재확산 우려가 있으면서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점. 세 번째는 네. 정치적 이유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라든지 4.15 총선 이런 것들이 지금 K-방역의 성과와 맞물려 있는데 네. 학교를 통해서 재확산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남은 2년의 임기도 어려워질 수 있고 또 범여권이 180석이라고 하는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것이 승배가 아니라 독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누군가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만일에 문제가 터진다고 하면 지금 이태원이나 홍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온 국가가 굉장히 위험에 휩싸이면서 대혼란에 빠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책임을 지고 밀어붙여서 학교 개학을 할 거냐. 그런 점에서 저는 학교 개학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플랜 B를 만들어서 예. 어떻게 고3에게 충분히 공정성을 보장하면서 대학 입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그런 새로운 플랜을 짜는 것이 좀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모든 학교 개학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개학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겠고요. 이렇게 뭐 1, 2주씩 등교 개학을 늦추는 임기 응변식 방편보다는 정말 근본적인 플랜 B를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 약학과 교수 또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